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부부 인터뷰하는 영상이에요. 저희 이혼 안 해요. 훈이 때문에 잠깐 다툰 것뿐이라고요. 아니 그럼 훈이는 어디로 빼돌린 거냐?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알아? 어서 말씀드려. 훈이 어디 있는지. 훈이 조기유학 보낼 거예요. 그래서 국제학교 유치원에 미리 보낸 거고요. 아니 그 어린 거를 해외로 보내겠다는 거야? 아니 그걸 차사방하고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결정해? 너 제정신이야? 여보, 진정하고 하라 얘기 더 들어봐요. 훈이만 24시간 전담해서 케어하도록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시댁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. 너 말 안 해? 훈이 아빠 이대로 피 말릴 거야? 피가 왜 말라. 특급 교육 시키겠다는데. 그리고 다들 너무하시네. 할머니, 아빠, 엄마 다 내 가족이잖아요. 그럼 내 편에서 생각해줘야지. 제가 무슨 훈이를 납치한 양 추궁하고. 아,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? 저 말하는 주둥이야. 청주 땡물 좀 내와. 아유. 훈이는 내 아들이에요. 훈이가 어디서 뭘 하든 전적으로 엄마인 제가 관리한다고요. 아니 무슨 애가 물건이야 관리하다니. 할머니, 훈이 촬영 끝날 때까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. 하라 어딨어? 너 우리 아들 도살장 끌고 가다 인터뷰 시켜놓고 왜 훈이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줘? 어? 애 목소리만 달랑 들려주고 우리 선혁이 애간장을 태워 이게? 어?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너 차사방 협박해서 인터뷰한 거야? 아이고 인터뷰? 그거 다 쇼입니다 쇼. 아주 훈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선혁이 피말려 죽이려가지고 작정을 하고. 어? 야 그러니 우리 선혁이가 그동안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? 어? 야 지 남편 목줄 채우려고 지 아들 갖다 납치하는 엄마 그게 인간이야? 어? 너 하라! 네가 왜 내 아들을 잡아? 어? 너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?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딸한테? 어 그래 하라 제가 널 닮았네. 너 이 집에 간병인으로 꽂아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알아봤다. 야 나연이가 죽기 전날 밤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아니? 금은아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대더라. 어? 네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다고 아주 그냥 펑펑 대고 울더라. 너 그 입 못 닥쳐. 청주 때 뭐해? 당장 끌어내. 아이고 이게 나야. 아이고 진짜 내 입에 진짜. 어머니 품위 좀 지키세요. 쌈딱도 아니고 격 떨어지게. 이러니까 제가 훈이 못 맡기는 거예요. 훈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? 이게 진짜 아니 저게 시인한테 저 뭐라는 소리야 저거? 어? 가요 가요 나 가요. 아 이거 나야.